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과거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죽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는 그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가?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11절부터 18절 사이에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방인이었다. 할례 받지 않은 무리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외인이고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관로 밖에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였고 구심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원심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가까워졌다. 막힌 장벽이 흘린 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원수된 것, 막힌 담, 이런 것이 십자가로 소멸되고 이제는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었다. 이렇게 18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다는 것과 안에 있다는 것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 얘기에서 우리들에게 선명하여집니다. 그때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그런 장소였지만 밖에 있다는 것은 멸망을 받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랐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라. 그 방주는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지금 에베소서 1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뻐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실 것이다. 11절에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12절 말씀에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1장에 보면 그 안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 보면 전부 다 i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다는 것과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안에 거하게 되었다. 약속에 포함이 되었다. 여러분, 약속은 마치 보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많은 약속이 주어졌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전부 다 예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 자녀들에게 준 약속이고 그 약속은 예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불림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4절에서 16절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라 부름을 받게 되고 권속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다. 모두가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같은 자녀들이다. 이것은 1세기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만 해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급진적인 사상입니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인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고 부름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었다.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었다. 또 평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특별히 18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보면 배제하는 사인보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전용, employees only,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줄을 쳐놓거나 담을 막아놓고 do not enter 라고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authorized vehicles only, 들어갈 수 있는 차량만 들여보내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no trespassing 이라고 이거 우리 건물이니까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곳들이 이렇게 제한구역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었다. 이것은 액세스가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의 NIV 보면 we both have access to the Father by one Spirit 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접근이 허용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서 장관 한 명을 만나려고 그래도요, 함부로 못 만납니다. 거기서 앉아서 접수하고 안내를 기다리고, 그게 뭐 어떤 때는 한 시간이 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액세스를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도 염치도 없이 또 아무 옷차림이나 아무 자세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자세는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접근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접근인가. 왕에게, 만왕의 왕에게 우리가 아무 때나 담대하게 감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십자가 때문입니다.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분의 고난 때문에,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냐? 주님이 오신 날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로서는 베네핏인데 주님으로서는 큰 희생을 치르셨다.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인간으로 사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본 크리스마스는 그 기본이 희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었습니다. 제한구역이 철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고 이 자유로운 나아감, 자유로운 접근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누리며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이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